오 이거 맞지 근데 창철하는 거 굉장히 불안하게 에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정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3D 프린터입니다 제가 3D 프린터 콘텐츠를 한 지가 2년 정도 됐어요 그때 제가 구매했던 친구는 프로사의 i3 MK3S 플러스라는 제품을 그때 구매해서 영상으로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3D 프린터를 좀 사용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벤치마크 시스템을 디테일하게 제작을 하면서 구할 수 없는 파츠들 그러니까 구할 수는 있지 근데 그것도 커스텀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부속품들이 많아가지고 3D 프린터를 더 좋은 제품인 멘브랩의 P1P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예 완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그 프로사가 제가 위치를 계속 옮기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한 자리에 놔두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뭐 첫 번째로 위치를 옮길 때마다 캘리브레이션을 무조건 새로 해야 됩니다 이 XY축이 약간씩 틀어지는지 캘리를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출력물에 그래서 항상 캘리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 캘리를 새로 하는 시간 자체가 꽤나 좀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캘리 중에서도 G축 캘리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 캘리브레이션을 높이를 아주 디테일하게 맞춰야만 결과물이 굉장히 잘 뽑히게 됩니다 근데 그 작업이 굉장히 귀찮습니다 위치를 옮기지 않아도 가끔씩 뒤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거슬렸다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 관련한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거고요 세 번째 SD카드를 이용을 해서 항상 프린터를 해야 됐었습니다 PC 연결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순정 상태에선 불구하고 커스텀으로 하드웨어 장치를 달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올려가지고 쓰는 그런 방식인데 오류가 생길 확률도 높고 세팅을 하는 과정도 막 그냥 뚝딱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다 네 번째 카메라를 이용해서 출력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 다음 말할 문제하고 겹치는데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죠 사실상 속도가 느리다 저희가 구조물을 조금 크게 뽑으면 막 하루 이틀씩 막 출력을 뽑고 하거든요 근데 그 출력 속도가 느린 거가 앞에 문제들하고 결합이 되면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그거 처음부터 다시 해요 하루 이틀짜리 출력물이면 실제 그 출력물을 제대로 뽑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못해도 3-4일은 걸리고 진짜 몇 번 오류 생기면 일주일 동안 뽑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오류가 생기더라도 알림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이 출력물이 얼마나 뽑히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인력 낭비죠 그리고 완성품 퀄리티 자체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서포터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나중에 떼어낼 받침대 같은 게 같이 프린터가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서포터하고 출력물하고 같은 재료로 사용을 하면은 나중에 깔끔하게 안 떨어져요 잔여물이 남기 때문에 후가공을 통해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PLA 그 소재가 습도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필라멘트가 습기를 먹으면 거미줄 같은 게 생긴다거나 출력물이 이상하게 출력된다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커스텀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통 같은 데다가 계열 넣고 방습제 같은 걸 넣든지 아니면 뭐 건조기 같은 데다가 출력하기 전에 항상 건조를 하고 출력하던가 막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된다 라는 게 지금 쓰면서 생긴 문제점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사용하는 프로사 제품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게 이 친구가 DJI 있죠 드론 만들고 짐벌 만들고 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 DJI 거기에서 있던 핵심 인력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3D 프린터 회사입니다 제품이 정말 괜찮습니다 국내에서 3D몬이라는 그 회사에서 런칭쇼를 한다는 거예요 갔는데 관계자분이 또 저를 아셔가지고 어? 문재인이? 어? 해가지고 어? 저를 아시나요? 그래가지고 제품을 대여를 받았다 먼저 써보고 싶어서 일단 대여를 하는지 사실상 살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요게 오늘 보여드릴 제품 두 가지 세트입니다 요거 이제 뱀부랩스의 P1P 프린터 본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추가 제품입니다 AMS라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컬러 출력도 가능하고요 서포터 재질도 별도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총 16개까지 가능하거든요 이거 하나에 지금 4개가 들어갔는데 이거 4개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친구를 사용하면 또 장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밀폐가 되지 않습니까 방습제 같은 걸 넣으면은 이제 뭐가 된다? 방습제가 이미 들어있네요 아 방습제를 넣는 공간도 있네요 애초에 밀폐를 해두기 때문에 습도 관리가 자동으로 된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프로사 제품에 비해서 좋아진 거
가장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200ms/s에서 500ms/s. 그러니까 속도 기준으로 따지면 2.5배가 빨라진 건데, 압출량이랑 뭐 등등까지 계산하면 실제 속도는 진짜 많이 줄어드는 거는 거의 한 4배까지도 줄어드는 걸로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출력 사이즈 자체가 프로사 같은 경우는 25, 21, 21, 이 친구는 정사각형으로 25.6, 25.6, 25.6으로 더 큰 사이즈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속도가 그걸 표기했어요. 배. 범용적으로 나오는 그 프린터물 중에 하나 배가 있는데 그 친구 뽑는 속도가 18분 24초가 걸린다고 해요. 실제 프루사 MK3S 플러스 말고 며칠 전에 MK4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공개를 하면서 영상 하나를 공개를 했는데 그 친구가 19분 조금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빨라졌다. 근데 그 친구는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프루사 MK3S 플러스가 조립 안 된 게 649달러였고요. 조립된 게 899달러. 그 당시에 구매했을 때 국내 가격이 145만 원이었는데 지금 기준의 국내 가격이 17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졌죠. 조립된 거 자체가. MK4 자체는 부품으로 구매하면 799달러, 150달러가 더 비싸졌고요. 조립된 제품을 구매한 건 1099달러. 근데 이 친구 가격은 699달러입니다. MK4랑 비교를 하면 가격 차이가 몇 달러예요? 400달러입니다. AMS랑 포함된 X1C 킷이 1449달러고요. 이 AMS 요 친구만 별도로 구매를 하는 게 349달러입니다. 국내 가격은 영상을 찍는 지금 공개된 거는 이 친구 가격만 공개가 돼 있고 137만 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75만원이라고 했죠? MK3S 플러스가 그럼 그 친구와 가격하고 비교해도 월등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10만원 가까이 나는 거죠. 얘가 가격 대비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품의 속도가 빨라진 거에 약간 핵심적인 기능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3D 프린터는 모터가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물리적인 장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 단위로 굉장히 정밀하게 출력을 해야 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 모터 속도가 일정 이상 빨라지면 당연히 출력물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딱 완벽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그 흔들림을 고정하기 위해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기술? 인풋 쉐이핑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동의 떨림에 맞춰가지고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진동 주기에 맞춰서 별도의 보정이 들어가서 그 출력물을 아주 깔끔하게 뽑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들어갔던 건 아니고 나머지 뭐 그전에도 있던 기술이고 프루사 i3 MK4 그 친구에도 들어간 기술이긴 한데 이 친구가 굉장히 그 기술 구현을 굉장히 잘 했답니다. 그런 핵심 기술 그 아저씨들이 뭐 만들었겠죠. 그렇다고 하는데 전 궁금합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이 친구 제가 갖고 있는 회색깔 프로사멘트 이것도 이제 필라멘트 중에 퀄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다. 이게 여기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위로도 올라갑니다. 뭐야 나사가 필요 없는 거군요? 이거 하고 뱀부 핸디 앱을 깔래요. 내 휴대폰 어디 갔니? 아 쑤셔 넣어야 됐구나. 아니 소음이 좀 있는데요. 이걸 닫으면 소음이 확 없어진다. 필라멘트를 인식하는 과정도 있나봐요. 이게 오 빨간색 필라멘트를 누가 썼나봐요. 아 이게 사용하기 전에 여기에 진동수를 파악하는 그런 테스팅 작업도 한다고 해요. 이 장착이 돼 있는 왜냐면 이게 아까 전에 그 인풋 쉐이핑이라는 그 기능을 하기 전에 진동수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따른 보정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실제 설치된 공간에 따라서 그 진동수가 다를 테니까 그런 거를 하는 작업을 한대요. 오토칼리 G코드라는 걸 작동을 하는 거대요. 이게 몇 분 남았는지도 보여요. 2분 남았네. 지금 42분이고. 여기 보여요. 프린트 되는 게 이미지가 보여요. 그렇게 고 프레임은 아닌 것 같은데. 오이 깜짝이야. 저 똥이 남아있는데 괜찮은가요? 빨간색 똥이 남아있는데. Fail to pull back the filament from the thread to AMS. AMS에서 필라멘트가 안 뽑혔나봐요. 뭐가 장착이 잘못됐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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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게. 오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장착을 잘못했나? 다시 풀었는데 얘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큰가? 아니 그쵸? 아 이게 버리는 쪽이 뒤에 그냥 분영이 나 있거든요? 야 이거 쓰레기통 홀더 같은 것도 뽑아서 만들어야겠다. 그냥 뽑아서 딱 바닥에 떨궈 버렸어요. 뒤에가 쓰레기통이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 본데요? 그냥 뒤로 뿌려버려요. 아
저렇게 닦는 기구도 있네? 와 웃기다. 그 청소를 안 해줘도 여기서 쓰레기를 버린 다음에 얘가 한번 슥슥슥 청소를 하고 하네요. 오토배드 레벨링을 하는데요? 얘는 없다고 하지 않았나? 완전 디테일하게는 안 되더라도 되는 건가? 왜냐면 그 프로사도 하거든요 이런 작업을. 오! 연결된다 바로. 오! PC에서도 보여요. 아니 책상이 책상이 흔들거려요. 아니 무슨 배속공거 같이 움직이네? 생각보다 시끄럽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시끄럽진 않은데요? 이게 속도가 빨라서 좀 시끄럽다고 했거든요? 프로사에 비해서 막 딱히 그렇게 엄청 시끄럽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러니까 시끄럽긴 해요. 그것보다 시끄럽긴 한데 이 정도면 뭐... 뭐 하는데? 똥을 왜 또 버려? 왜 또 버려? 왜 빼노? 왜 다시 빼노? 얘가 사이즈가 안 맞는 거 아닐까? 봐봐, 이거 빼버리잖아.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걸 닫으면 얘가 꽉 눌려서 고정돼 버리는 거 같은데? 이게 안 맞나 봄. 공통 규격이 아닌가 봐요. 왜 이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요거 했던 건 이건 이제 20년도 버전이고 요게 이제 21년도 버전인데 보면 두 개가 다르죠? 두 개가 다릅니다. 모양이 모양만 다른 게 아니고 보면 사이즈가 달라요. 이 사이즈 폭이 얘 사이즈 폭이 좀 더 넓어요. 뭐 이렇게 얘가 통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쟤는 지금 커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뽑혔습니다. 그냥 이렇게 뽑아도 뽑힐 것 같은데? 오! 바로 되진다. 아니 첫 번째 레이어 캘리브레이션도 아니잖아요. 프로사 같은 경우 첫 번째 레이어 캘리브레이션 안 하면 개판하거든요. 자동으로 웬만큼 됐습니다. 퀄도 뭐 이 정도면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냥 자동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모델링 뽑은 것 치고는 괜찮은데요? 지금 이거 20분 만에 뽑은 거잖아요. 일단 프로사를 썼을 때에 비해서는 제가 별도의 작업을 크게 하지 않고도 바로 뽑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조립 그 설명서에 있는 걸 띡띡 하고 뽑기 끝!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제품이. 빨리 사야겠네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영상 올리기 전까지 아마 벤치 테이블 부속들을 계속 뽑아볼 거거든요. 뽑아보고 실제 사용해본 다음에 소감 같은 게 있으면 영상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고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우마이! 야 이대로 그냥 뽑아서 옆에 그냥 들고 가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게 무슨... 와... 말도 안 되는데?